다음에 그 무권 대리는 그냥 큰 흐름만 설명드리고, 예, 취소로 바로 넘어갈게요. 무권 대리는 페이지 몇 페이지?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흐름만 설명드릴게요. 자,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슨 대리? 무권 대리입니다. 그 무권 대리는 아까 굳이 무슨 무효로 놓지 않고요. 확정 무효로 보지 않고 무슨 상태에서 출발한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본인 갑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으면 이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을은 사고 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을의 자세. 을은 사고 쳤으니까 무권 대리죠? 무슨 대리?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이 있고 막내니 아들이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돈은 주지도 않고 이때 아버지께서 해외 장기 여행 중이세요. 그러니까 이 막내니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대리권 있는 것처럼 서류를 모여서 꾸며서 가서 토지를 뭐 하겠다, 팔겠다, 사겠다 해서 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돌아보니까 등기가 어디까지 넘어가 있어요? 등기가 얘한테 다 넘어간 상태, 이게 상태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버지가 귀국하셔가지고 이 아들이 7대 독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지 뭐. 그래서 추후로 인정하면 뭐 하면? 그럼 그 추인이 아까 어디 있었어? 추인 158페이지 썼나 아까? 에?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있잖아, 추인. 그러면 그거 가지고 1년을 써먹을 거라는 얘기네, 말은. 그것만 알고 있어. 추인. 뭐 하면? 계약은 뭐가 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일단, 을은 X 마스크 쓰고, 어떻게 한다? 저 구석에 손 들고 벌 쓰고 있어야 되는 거야. 7대 독자만 와서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 아버지한테 자식이 36명이나 있어. 그게 있어라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와서 뭐예요? 추인 거절한다. 뭐 한다?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그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면 추인하면 일로 가고 거절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관계 노는 거예요. 이때 그럼 상대방은 저 본인이 저 추인하고 추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은 뭐할 수도 있고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뭐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상대방도 권리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최고라는 것이 있어. 최고. 무슨 권? 최고. 최고는 아까 근데 거기 없었죠. 단독행위 저런 말 없었지. 최고는 없었잖아. 그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야. 뭐가 아니다? 아, 유효제에서 보내온 소포, 거기 없죠. 또,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수행평가받고 공포. 없잖아. 그 최고는 뭐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비법률행위에 속하는 거야. 무슨 법률행위? 법률행위 아닌 것. 아닌 것 중에서 법률행위 가장 근접한 게, 아니,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도 아닌 것이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준용해 보자.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의 대표가 바로 최고야. 그래서 법률행위는 별이 들어가 있는 명품.
별 볼일 없는 것들은 짝퉁. 짝퉁 중에서 그래도 명품에 가장 가까운 게 뭐다? 최고. 준범밀링. 그런 게 있단 얘기예요. 자, 어쨌든 최고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병도 샀는데 혹시 토지 가격이 오르지 않고 내려갔어. 그럼 물고 싶어? 안 물고 싶어? 이때 병도 할수 있는 게 철회. 무슨 권? 그래서 최고권, 그 다음 무슨 권? 철회권. 병 명칭이 뭐죠? 상대방이죠. 무슨 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기 싫으면 못 던지고. 팔았는데, 망나니 아들이 팔았는데, 당신은 시세가 1억. 그대로 1억에 팔았는데, 지금 이 시세 토지가, 에? 똥값 됐어. 1,000만 원짜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 와서? 취하는 게 나아요? 취 거절이나? 취하는 게 낫잖아요. 와서 쓰다듬어야 돼. 잘했다, 잘했다 해야 되겠네. 그럼 병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샀는데, 어이. 마침 또 무권대리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뭐 해? 철회해서 빨리 죽어도 돌방이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 무슨 권하고 상대방 철회권이 충돌이라는 거야. 어느 것이 우선할까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본인한테 취인이라는 칼을 지어주고, 상대방한테 철회라는 칼을 지어주고, 뭘 지어주고? 그럼 둘이 칼싸움 하다 보면 누가 이겨? 아니, 칼싸움 누가 이겨? 아니, 먼저 뭐 하는 놈이 이기는 거야? 찌른 놈이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 먼저 찌른 놈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우리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무슨 주의가 원칙? 비교해보라는 거라고 말해요. 어느 것이 우선할까? 어렵지 않아요. 취인 도달과 상대방 철의 도달을 비교해서 먼저 도달한 자가 이긴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고 싶으면, 취인하고 싶으면 병의 철의가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던지고, 본인이 뭐 하고 싶으면, 아니 상대방이 뭐 하고 싶으면, 본인 취인이 도달을 던지면 돼. 이해됐어요? 자, 이것을 갖다 옆에다 이제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 그래서 무권대리는 누구 입장에서? 병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흐름만 설명드리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 흐름만 설명, 자세한 설명 언제이지? 1월달 가면 이제 이책안 갖고 올 거야. 이책 대신에 뭐가 나온다, 이제? 선물이 갈 거야, 이번. 두 권이 갈 거야, 1차. 학계론 따로, 민법 따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1월, 1월 달 가면 이책 갖고 온다, 안 갖고 온다? 안 갖고 와. 이건 어디 있다고? 아, 구석에 있을 거야, 봐. 기본서를 갖고 갈 거란 말이야. 그할때 설명드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자, 상대방이 누구랑 계약했습니까? 응? 아까 했잖아. 약정은 누구랑 한 거야?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약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약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무슨 사실?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이 계약을 어디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응? 이건, 이 계약은 원으로 그리면 몇 번이 아니고, 확정 유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도 아니고, 출발을 어디서 시작한다? 1번. 뭐다? 불. 확정 무효에서 시작된다. 이야기야. 그럼 이제 상대방이 둘중 하나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 무권 대리한 이 계약에 대해 효과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원하지 않는다면 빨리 뭘 던져라? 이걸 던져라. 흐름을 기억하란 얘기예요, 흐름. 철회하면 되잖아요. 단, 본인이 뭐 하기 전에. 취인 도달자. 그럼 됐죠? 근데 효과를 보통 원하겠죠. 원을 던지는 게 뭐다? 응? 독촉해보는 거야. 최고권. 무슨 권? 독촉. 촉구. 그러면 최고가 누구한테 갔을까? 본인한테 갔겠죠. 그럼 본인도 둘중 하나 아니에요? 뭐 하거나? 아니, 아니. 이거.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원한다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래요. 뭐 하겠다. 응? 추인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무슨 건? 그 망나니 아뒤한 계약을 빚점 때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당연히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언제부터 유효는 아니다. 그때부터 유효는 아니겠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럼 하기 싫으면 아까 7대 독자면 뭐 해야 되고요? 추인. 자식이 36명이면 거절. 이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문제는 최고를 했는데 뭘 했는데 이 본인이 점점점 이게 뭐죠? 점점점 어색하지요? 말이 없어. 침묵을 지키면 뭐 지키면 말이 없어. 그러면 이답올 때까지 상대방은 이 본인 입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요. 뭐 한다? 요거는 본인이 말을 한 거고, 요거는 답이 없을 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독촉, 최고가 나오면 요거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뭐냐면, 최고 했을 때 답이 오면 좋은데, 침묵 지키는 경우가 많죠. 이때 우리 중개사 시험의 모든 결과는 기억하세요. 예스로 없습니다. 전부 다 노로 끝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다 얘기했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는 최고에서 뭐 지키면? 침묵 지키면 예스가 없고 전부 다 노로 결정하세요. 그럼 추인 예스예요? 추인 거절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결과는. 그쵸? 자, 그런데 설령 이런 상황이 나와도, 뭐가 나와도 이때 상대방께서 그래도 너 책임져야 된다라고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추인을 뭐 해도 니 뭐하라 책임져라 공격할 수 있는 게 표현 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대리? 이 표현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뭐 해주면 끝인데 추인 거절이나 침묵 지켰을 때 그래도 네가 뭐하라 책임져라 라고 병이 뭐할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표현 대란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바로 이렇게 내려와도 관계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너 책임져라 할 수도 있는데, 단, 본인이 책임지라, 이건 결국 어디로, 이건 소 제기하는 거예요. 뭐 제기한다고?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 제기해서 요건에 맞추면, 표현대리를 주장해가지고 법원에서 표현대리 책임을 져라! 그럼 져야 돼요. 그러면 소송 제기하기 전에 한번 뭐 해봐서 최고에서 본인은 뭐 해주면
상황 끝. 그렇지 못하면 인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권 대리가 나오면 머릿속에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입장? 그래서 여기 상대방 있죠? 뭐 있어요? 뭐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 이름이 최상철이야. 뭔 철?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뭐라고? 최상철 내려가서 표현 대리 있잖아요. 예? 표현 대리 할 때 앞에 대자하고 표자 있죠? 거꾸로 집어서 대표 읽으세요. 연습하세요.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아들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누구? 최상철 대표. 표현 대리. 어? 요정도에서 끝낼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또 12월 달에도 물건 것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계약법도 있으니까, 요건 자세한 것은 언제이지? 1월 달. 그래서,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계속 다섯 글자야. 최상철 대표. 됐어요? 그러고 하고 딱 끝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뭐라고?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거래한 상대방 이름. 최상철 대표. 최고권, 상대방, 철회권. 대표는 뭐예요? 표현 대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연습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취소야, 취소. 그래서 쭉, 그냥 붕, 떠서 넘어갈게요. 197페이지로 가세요. 몇 페이지? 자, 맨 꼭대기 제목이 뭐예요? 그럼 취소는 출발이 어디서 해요? 이거지.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는 여기죠.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추인하면, 추인 거절하면, 됐죠? 이때 상대방이 웃기지 마. 너 책임져야 돼.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다시 밑으로 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막내 아들은 무슨 대리에 출발한다? 무권 대리한테 출발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손 떼시고 이제 왼쪽은 미피피. 따라하세요. 미피피. 누구 동의 없이. 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 여기서 출발하고 미성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 민법 뭐예요? 총칙은 무자식이 상팔자야. 뭐라고?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면 취소가 어디 있었어요? 취소가. 자, 우리 갑하고 을하고 갑이 뭐 한다? 판다. 갑이 달라. 푸달라 있었죠? 달라. 그러면 이 당사자 갑이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그러면 이 판단은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혼자 짜고.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뻥. 두 글자로 불아. 빈말. 세 글자로 거짓말. 네 글자로 허위 표시. 불일치를 알고 하는 허위 표시를 혼자 한 것이 단독 허위 표시고, 작은 것이 통장 허위 표시고,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게 사고, 하자 있는 게 사경박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냈어요? 단독 허위 표시, 통장 허위 표시, 사고, 사기, 여기 강박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달라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까?
몇 가지, 10가지 해서 노는 거예요. 몇 가지 가지고. 10가지. 그러면 일단 이게 무슨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단독 허위 표시. 이게 진이 아닌 의사 표시예요. 이게 뭐다? 통정. 착오. 사기 강박.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러면 무효 사유가 많을까요? 취소 사유가 많을까요? 응? 무효세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두 개니까. 무효, 취소. 자, 단독 코에피시는 원으로 그려드릴까? 자, 이거 전부 다 원으로 표시할게, 이렇게. 거기다 전부 다 1, 2, 3, 4를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절대 반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해만 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대입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의사 능력은 2번이죠. 확정 무효. 무효. 요거는 3번. 이게 뭐죠? 불확정 유효 취소. 자, 단독 허위 표시는 이제 정확해야 돼.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일단 상대방 모른다고 가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는 원칙 4번 갔다가 상대방이 뭐 하면 알까면 그때 2번 되는 거죠. 알까면 무효, 쌩까면 유효. 통정은 이미 짜고 했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무조건 당사자끼리 뭐다? 무효. 착오는 중중이었죠. 중요 부분 차고 중단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도 무효가 아니고 뭐요? 취소죠. 다음에 학과 적타 고장 생기면 뭐는 없어요. 취소는 없고 전부 다 무효, 무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뭐 이게? 무효. 취소. 예외적 무효. 통정 무효. 착오 취소. 상박 취소. 학과적타는 전부 다 뭐다? 무효, 무효, 무효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앞에 게 꽝이면, 뒤도 꽝 아니에요? 가물이 모면, 꽝이면, 병이 몸을 묻지 않고, 다 꽝꽝거리는 거예요. 근데 요 의사표시 영역은 무슨 영역은 최초의 이 갑이 요놈의 혓바닥을 잘못 눌렸지. 왜 둘이 짜고서 한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갑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영역은 2번 2번 이거 3번도 어디로 가야 돼 이것도 아니 이것도 2번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2번을 만들어야 결과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따당땅내 이렇게 해서 2번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도 따당땅내 2번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 없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12년 전 의사 능력 없는 거 지금도 무효야. 근데 미성년자가 12년 전 계약을 했다. 세월이 지났다. 자, 왼손 들어보세요. 손가락 몇 개? 몇 개? 다섯 개지? 두번 흔드세요. 두번 흔들고 뒤집어서 3. 이게 따당땅. 해보세요. 따당땅.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성년된 날로부터 3년 내 뭐하지 않았다면 4번 됩니다. 확정 유효가 됐으면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무슨 내? 따당땅 내 뭐하면? 취소하면 2번. 이해됐어요? 자, 통정은 12년 전 통정 허위 표시는 지금도 2번일까 유효일까? 12년 전 통정 허위 표시 매매 계약은 지금도 무효일까? 지금은 유효일까?
이별 아니야, 지금도. 근데 12년 전 사기당해서 계약했어요. 12년 전 사기 계약했다고. 그러면 따당땅.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10년, 3년 내뭐 하지 않았어? 조금 달라지, 이해되세요? 출발이 확정 무효는 시간이 그냥 10년 지나도 지금도 뭐다. 근데 이 출발이 몇 번인 것들은 이것들은 취소는 따당땅 내뭐 하지 않으시면 못 돌려받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12년 전 강박당에서 한 증여는 지금 확정 유효일까요? 불확정 유효일까요? 12년 전 강박당에서 증여를 했습니다. 지금 불확정 유효 상태 있습니까? 확정 유효 상태 있을까? 확정 유효지. 취소 안 했으니까. 근데 12년 전 통정은 확정 무효일까요? 확정 유효가 됐을까? 그러니까 출발이 어떤 것들은 2번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나도 그대로 2번. 출발이 이것들은 일정 기간 내뭐 하지 않으면 4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 취소의 차이점이 뭐다? 네? 확정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무효. 출발이 몇 번인 것들은 몸에다 익히라니까. 민법 머리로 공부하지 말고 뭐요? 몸으로. 뭐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죠? 아니야. 뭐 엉덩이 뇌가 있나요? 온몸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가보세요. 자, 페이지 가볼까요? 191페이지 가보세요. 자, 메뉴의 타이틀 제목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죠. 191페이지.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가 있죠? 몸동작. 천천히 해야 되지. 상대방 없는 것, 있는 것, 박수 치면서 15가지 한 다음에 해볼까요?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수행평가 받고 공포. 박수 치면서 막 노래 나와야 되지. 증조,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현상 광고 걸린 고위 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 맞이하다. 그 사실을, 만약에 이 법률행위란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법률의 명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이거 다 적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체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행위. 줄여서 뭐다?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의 무효와 취소. 해놓고 거기 밑에 적용례가 있습니까? 네? 무효 사유가 많아요? 취소 사유가 많아요? 그러면 굳이 무효 사유를 거기 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제한 능력자 두 번째 능이잖아. 제한 이두 번째 능이잖아요. 차고. 그러니까 요것만 무슨 사유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요령이 있어야지. 요게 무슨 사유고? 취소하고 그냥 아이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무슨 사유다 무효 사유다 해놓고 이제 맞춰보면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의사 무능력이죠. 이거 얘기한 거죠 이거. 이거 첫 번째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이게 이거였네 이거 확정.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할 때 원심불리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는 이거 강의 적법성. 그 다음 반사회적 법률 행위. 그 다음 불공정 가치 있는 거 사실은. 그 다음 여기 단독 허위 표시 그거 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단독 허위 표시, 비진의 표시, 예외적 무효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통조. 뭐 밑에 건다뭐 곁다리지 뭐. 그 조건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씩 외워? 항상 몇 가지 놓고서 아침마다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독 허위 표시는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지. 이제 섬세해져야 돼, 이제. 통정은 여기죠. 차고는 여기죠. 사용법도 여기죠. 학과적탄은 전부 다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럼 작년에 사기 강박은 무효사유, 취소사유. 뭐 그런 것도 내요. 그러니까 이제 취소가 문제죠. 뭐가 문제다? 취소. 그럼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차이점에서 포인트는 3번에 있는 거예요. 3번. 취소의 3번, 무효의 3번. 자, 무효의 3번은 뭐라고 됐죠? 시간이 경과했자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그럼 방금 전에 12년 전 통정은 지금도 뭐다? 아니, 12년 통정 무효는 지금도 통정 무효지. 근데 오른쪽에 취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뭐가 되고? 확정적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확정 유효에서 이러고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년 전 사기는 취소 못 했으니까 2번 안 됐으니까 4번 됐지. 이해됐어요? 그거 출발이 확정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불확정 손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해봐. 어디로 갔다가? 아니 2번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거는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미성년자 계약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총칙은 뭐다?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오리라니까. 오리는 겉의 모습은 멀쩡한데 다리는 계속 뭐 하고 있어? 헤엄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총칙은 1번과 몇번 가르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왼손 피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당땅. 연습합니다. 미피피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능력자 된 날로부터 3년. 차고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차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기 강박 상태에서 10년. 벗어날 때부터 몇 년? 3년. 따당땅 내뭐 하지 않으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무치, 무무, 지치, 무무무무. 그 다음 건너간 제3자 있죠? 다 제3자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건너간 사람들. 그러면 제3자가 여기 뭐 있을 수 있어요? 선일 수도 있고, 여기도 뭐 있을 수 있고, 여기도 뭐 있을 수 있고요. 하나씩 보지 마시고, 자, 의사 능력 없는 무효는 꽝이죠? 제3자, 선일 때 부호 받을까? 다 꽝이라고, 꽝꽝. 행위 능력 없는 취소. 따당땅 내뭐 하게 되면? 확정 무효가 됐죠. 그 다음에 건너간 제3자가 선입니다. 뭐 해줄까? 뭐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꽝꽝은 뭐다? 학과적타 꽝꽝꽝꽝꽝이죠. 건너간 제3자 선일 때뭐 해줄까? 여기도 꽝꽝이야, 꽝꽝. 얘기했죠. 대원칙이 뭐라고? 갑물이 꽝이면 병도 뭐다? 선악 무치한 꽝꽝이야, 원래가. 근데 어느 영역만큼은? 말을 잘못했잖아.
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왜 통정을 하고, 왜 착오를 일으키냐 말이야. 그 영역만큼은 어떻게 된다. 2번 되더라도, 누구는 보호해준다. 원래는 꽝이 되지. 원래는 꽝꽝인데, 누구는 보여준다. 특별하게. 뭐 하게? 이것도, 착오해서 따당땅 내 2번 만들어놓고 갔을 때, 누구는 보호를 해주지만. 그럼 이제 이건 출발이 2번이니까 절대적 무효. 이건 출발이 3번이니까 절대적 취소. 아니지. 여긴 선악 달라지니까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말하기 힘드니까 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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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무. 당사자끼리는 무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고, 건너간 제3자는 뭐예요? 절무, 절치, 상무, 상무, 상치, 상치, 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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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무. 하나씩 하실래요? 한꺼번에 통으로 하실래요? 통으로 하란 얘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으로 평가될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게 이제 취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자, 책자 펴보세요. 취소 몇 가지만 체킹할게요. 자, 197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네. 취소권자 가로 1번,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등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는 그가 한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뭐할수 있다. 지가 계약해놓고 미성년자도 가서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동의 없이. 됐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누구도.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놓고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우측에 1번. 뭐라고 적어놨을까? 제한 능력자 취소는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취소와 달리 선의 제3자에게도 뭐할수 있다. 여기 그림 보면 되잖아요. 의사표시 영역은 제3자는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 보호받지 못하지요. 근데 위에 있는 미피피 능력은 다 깨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그런 거예요. 원래 꽝이면 다 꽝이야. 꽝꽝꽝꽝꽝꽝꽝. 근데 어느 영역만큼은 단통 착사는 당사자끼리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건너간 제3자는 무조건 꽝이 아니고 누구는 보여준다.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취소를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이런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에요. 자, 거기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대리인 있습니까? 네? 대리인의 두 번째 줄에 다만 읽어볼까요? 다만 임의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에 뭐가 있으면? 아까 했잖아요. 대리인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다면 판단 기준은 대리인이죠. 네? 근데 취소권은 직접 누구한테 간다? 직접 본인이 여기, 이거 간 거야? 여기 간거 아니야, 이거? 얘한테 이 의사표시에 무슨 원인이 있으면, 취소 원인이 있으면 판단 기준은 누구이지만, 대리지만 그 효과는 어디로 간다고? 본인 갑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미 대리인이 뭘 하려면 본유부터 수권이 필요하잖아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한테 수권 받을 이유가 없지. 법정 대리인 당연히 무슨 권이 있는 거고 취소권 있는 것이고 이러지 마시고 이미 대리인 약정했는데 판단 기준은 누구지만 의사표시 판단 기준 대리지만 효과 취소는 아반떼 가잖아. 그러니까 취소는 누가 하는 건지 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뭐 하면 부탁 그때 이미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왔잖아. 이게 돌아왔잖아. 지금 무슨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은 취소를 못해. 취소는 누구한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소하려면 본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맡아야 된다. 그런 뜻이야. 아니,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해 못하면 맨날, 그 뭐, 법정 대리는 당연히 있고, 다니고, 뭐, 임의 대리는 특별 수권, 특별 수권.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이해하려고 연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된 건 문제가 없고지, 이해 안된 것들만 보충하면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암기 방법을 생각하게 되면, 세월이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 암기해야 돼. 왜? 자기 생각하면 되잖아요. 생각하면 별게 아닌데,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열게 많단 말이야. 그 11월 15일 제가 했죠. 수업 듣고 어떡하라고? 듣고 까먹고 하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문제 없는데, 가서 또 잊어먹었다고 뭐 화를 내. 그래, 놨다가 붙였다 해야지 자연스럽게 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갑자기 이렇게 안 헤어져서 열받아가지고, 이 책을 버리는 수가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갈수 있는 건 뭐하다? 좀 여백을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달게 들지 마시고. 자, 넘겨볼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199페이지예요. 타이틀 제목이 뭐죠? 추인, 어디서 나왔지? 추인이? 아니, 추인이 아까 원래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했어요? 없는 단독행했어?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있잖아. 추인. 추인 종류는 쓰지 마시고, 절 보세요. 4번만 문제가 없지. 확정 이유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1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있지. 뭐가 아니니까. 확정, 다 문제 있는 것들 아니야. 그 추인 종류는 세 가지야. 1번을 추인할 수 있고, 2번을 추인할 수 있고, 3번을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인 종류가 몇 가지? 쓸거 없어요. 4번 아닌 것들은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몇번 추인 있고, 1번이 불확정 무효 추인도 있고, 확정 무효 추인도 있고, 불확정 유효 추인도 있다. 우리 지금 하는 건 불확정 유효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아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토지를 팔았는데, 5천만 팔았는데, 지금 똥값 됐어. 5천만 원이 아니, 500만 원이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든 게 나아요? 취소 포기해서 확정 유효로 만든 게 나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계약은 뭐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럼 추인할 때 여러분들 손이 상태에서 4번 가봐. 이 가? 아니 이게 가냐고 이게. 이거 어떻게 돌려야지 갈거 아니야. 이거는 자연스레 가잖아 이렇게. 근데 이건 안 되잖아 이거. 힘들잖아 이거. 그러니까 돌려서 가야 되잖아. 이게 보세요. 미성년 상태. 돌리세요. 이게 뭐예요? 성년.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성년된 날로부터 3년 내. 취소 못하면 이거지. 취소하면 이거지. 그럼 보세요, 이제. 미성년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죠. 이해 돼? 힘들지? 그러니까 돌려서 뭐가 된 다음에? 성년 돼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추인은 뭐냐? 추인.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고 뭐다? 취소권 원인이 소멸된다며 해야 돼. 그래서 여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 별표, 별표.
가로 2번에 2번. 맨 밑에, 맨 밑에 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죠? 자, 거기.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가 된 후? 자, 취소권 원인 소멸 있죠? 취소 원인 소멸. 묶으세요. 취소 원인 소멸 있죠? 묶으시고, 한 글자로 압축해 드릴게. 땡! 땡! 그래요. 저였으면 뭐예요, 그러면? 취는 언제 하는 거예요? 땡! 후! 하여야 한다. 자, 저 보세요. 땡 별거 없어요. 미선형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저 보세요. 따당땅이죠. 취소, 원인. 해보세요. 뭐라고? 취소, 원인. 돌리면서 소멸이야. 미성년 상태에서는 취소 원인이 존재하죠. 그러다 성년 되면 취소 원인 소멸이죠. 성년 되면 취소 원인 없어요. 그러니까 성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 땡 후. 그러니까 그게 19세에 된 후란 얘기예요. 뭐가 된 후?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취소 원인 소멸. 뒤집으세요. 전 미성년자를 뭐라 표현하냐? 취소 원인 소멸 19세 되기 전. 취소 원인 소멸 19세 되기 전 미성년자는 자 손가락 1 취소할 수 있죠. 근데 2번 취소할 수는 없어. 힘들어. 그럼 취소는 언제 하는 거야? 취소 원인 소멸 후. 19세 된 후에 뭐할수 있는 거야? 취소 원인 소멸 후. 성년 됐죠? 1. 취소할 수 있지. 2.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럼 법정 대리는 언제 존재해요? 취소 원인 19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쭉 피시고. 법정 대리인은 1. 뭐할수 있고? 아니, 부모야, 추인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인은 언제 존재하는 거야? 땡, 전. 19세 전 미성년자 옆에 법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야. 취소, 원인, 19세 전. 그러니까 뭐야?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1. 취소할 순 있어도. 취인할 순 없지. 다시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뭐 하셔도 취소도 할수 있고 취인도 할수 있죠. 그죠? 그러면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취소 원인 소멸됐잖아요. 누구는 없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정 대리는 없고 그냥 부모로 존재하지. 그러니까 취소 원인 소멸된 후는 그의 인생이야. 그럼 능력자, 성년된 자가 뭐할수 있어요? 1. 취소를 선택하든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뭐할 수는 있어도 취소 안 되지.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취소 취인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취소 원인 소멸이 되면 성년 됐죠? 누군 졸업했어요? 그럼 성년된 자는 뭐할수 있고? 이거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대개 자녀분이 미성년자가 있으면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땡, 전 일로 와봐. 19세 전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나 일로 와봐. 네가 뭐는 할 수는 있어도 또뭐할수 없다. 그러면 땡전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핵심 누구는 취소를 하든 취소는 관계없지 않을까? 그러다가 땡 후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땡 후가 되면 법정 대리는 없고 그 성년자가 뭐를 하든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랬어요? 그거 놓고 그거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인류 가기 힘들고 이게 돌아야 돼. 돌아야지 인류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라 한다? 지서 원인 19세 전. 지서 원인 소멸이 되면 누구는 없고 법정에 없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년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4조를 잘 기억하세요. 몇 조? 추인. 언제 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보다 소멸 후 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에는 법정 추인은 지금 하지 마시고, 법정 추인 지금 하지 마시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이 146조예요. 몇 조요? 총칙에서 조문 하나만 추천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146조를 추천할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취소권 소멸. 자, 뭐할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인 하신 날로부터 3년. 그 다음 뭐라고 됐을까요? 법률 행위한다고 10년 행사한다고 그랬죠? 그럼 해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결함 있는 상태죠? 미성년, 착오 상태, 사기, 강박 상태, 결함 있는 상태죠? 결함 있는 상태에서 계약했죠? 그죠? 그럼 계약이 법률 행위잖아. 그러면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그래서 아까 두번 흔들었잖아. 이게 돌린 게 뭐예요? 미성년자가 성년된 날로부터 3년. 그럼 성년자는 추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함 있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결함 없는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팔때안 외워져 이게. 그래서 제가 추나 요법이라고 추나 요법. 추, 추. 법, 법, 법. 추나 요법. 추인 기준 3년. 법률 행위 기준 몇 년? 법자 써봐. 메태기가 써봐, 이거. 알아서 써봐. 그래서 법률 행위 몇 년? 그건 억지로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뭐라고. 미성년 상태에서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고, 10년이고, 성년된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추인할 날부터 몇 년? 3년 내뭐 하지 않으면. 아, 이거 4번이지. 확정 유효가 되고, 취소하면 뭐가 된다? 나중에 붙여가자는 얘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다? 따당땅 내뭐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 따당땅 내 취소하면 확정 무효. 됐어요? 그러니까 총칙은 이거. 무권 대리하고. 최상철 대표. 무슨 대표? 이거 가지고 한바탕 놀고. 이거 가지고는 이제 따당땅.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1. 취소는 할수 있어도 추인 안 되고.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 옆에 계신 누구는? 뭐 법정대 취소도 할수 있고 추인도 할수 있겠지. 취소 원인 소멸되면 누구는 없고 그 성년자가 취소를 하든 추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맞춰보라는 얘기. 총칙은 요 정도에서 끝낼게. 조건, 기한, 생략. 예? 다음 주에 뭐 한다? 물권법. 큰 흐름만 설명드릴 거야. 물권하고 계약법도 큰 흐름을 설명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빠지지 않고 오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